안녕하세요. 더 포세니 세미나 김정용입니다. 바이블 모델 3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교합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치과 의사, 치과 기공사 분들이 만든 풀 아치 교합이 과연 임상 구강에서 정확한가 또는 안정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풀 아치 교합은 싱글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모든 치아를 구강에 동시에 넣지 마시고 3번과 7번만 넣으셔서 풀아치 교합이 완전한가 또는 안정한 상태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4개 치아의 풀아치 교합의 비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4개 치아가 화학 전체 치아를 안착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이 만든 풀아치 교합은 안타깝게도 구강에서 완전한 기능을 할수 없습니다. 조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3번과 7번 치아 4개가 화학 치아의 전체를 CO 상태에서 안전하게 잡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 내용은 임상 풀아치 안정 교합력 분포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인데, 캐드 디자인만을 통해서 3번과 7번의 특정 부위의 CO 지점을 결정해 주시면 여러분이 만든 풀아치 교합은 구강에서 완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바이블 모델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K9 가이던스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K9 가이던스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의 K9 가이던스는 턱을 움직였을 때 최종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치아는 3번, 그 이외의 치아는 되어 있다. 바이블 모델의 상악 4개의 치아가 사전적인 의미의 K9 가이던스를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의 K9 가이던스가 임상에서 모두 성립하는 건가요? 치과 의사, 치과 기공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임상에서는 K9 가이던스의 사전적인 의미를 만족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하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 치과 기공사분들 우리가 만드는 보철은 가장 이상적인 교합을 보철에 형성하는 데 있죠. 그렇다면 K9 가이던스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보철에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K9 가이던스는 상악 견치 기준으로 미지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의 교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K9 가이던스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교합적 의미로 알 필요가 있는데, 교합적 의미로서의 K9 가이던스는 전치 교합과 구치 교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상적인 K9 가이던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이 움직일 때 화학궁은 전체적으로 K9을 접촉한 상태로 기능 운동을 하게 되죠. 제일 멀리 움직였을 때가 이 상태, 다시 CO로 돌아올 때도 역시 K9이 상악 기준으로 미지알을 타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턱은 유의미한 운동에서 가장 멀리 옆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움직임이 K9 가이던스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구강에서 K9의 운동이 여기서 앞으로 슬라이딩 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정점에서 미지알로 슬라이딩 되는 것을 놓치고 계시는데요. 이 운동이 건강한 구강 교합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바이블 모델 3는 이 운동 자체가 상악 기준으로 EGR에서만 완성되는 교합 그대로를 이 교합의 영역을 기능면이라고 하고, 바이블 모델 3는 이 기능면 전체 영역에서 구치 교합, 전치 교합이 이루어지는 특정 부분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인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 치아의 K9 가이던스에서 전치 교합과 구치 교합의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상악 견치 중심으로 미지알에서 유도면이 발생할 때 건강한 교합이 유지된다. 이것은 상악 기준으로 미지알에서 K9 가이던스가 이루어질 때 TMJ가 오랫도록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상악 미지알 기준으로 K9 가이던스가 이루어질 때 TMJ는 가장 입체적인 운동을 오랫도록 할수 있어서
건강한 TMJ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임상에서는 DGR 위주에서 K9 가이던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젊었을 때는 입체적인 운동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평면적인 2차원적인 운동으로 퇴화하면서 치아 자체와 TMJ 건강을 망치게 되는데, 이것을 임상 모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상 모델입니다. 상악 K9 중심으로 하악 K9이 상악의 미지알 쪽에 위치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K9 가이던스, 정상적인 K9 가이던스를 할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 K9 가이던스를 하면 3번 혼자 닿는 게 아니라 4번, 5번 치아, 6번 치아는 현재 삭제되어 있지만 2번 치아까지 동시에 닿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룹 펑션이라고 하죠. 반대쪽도 보시면 3번, 4번, 5번, 6번이 동시에 닿고 2번도 동시에 닿는 그룹 펑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룹 펑션은 올바른 K9 가이던스가 맞나요? 아닌가요? 상하 견치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가 정상적인 K9 가이던스가 아닌 그룹 펑션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상에서 K9 가이던스가 그룹 펑션을 이루는 원인은 단 하나, 전치가 전치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둘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번리 등을 통해서 전치가 절치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두 번째, 평균 이상의 오버젯 오버바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전치가 절치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세 번째, 근육 등의 이로 인해서 전치가 절치의 역할을 못할 때. 모든 것이 다 턱이 앞으로 나와서 1번 또는 2번이 절단에서 어떤 음식을 끊어 먹는 운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단에서 끊어 먹은 흔적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환자는 쉽게 음식을 끊어 먹을 수 있는 K9 가이던스 쪽에서 음식을 끊어 먹게 되는데, 원래 위치가 않은 곳에서 끊어 먹다 보니까 22번 치아가 마모가 진행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한쪽을 선택하게 된다면 한쪽의 치아의 마모가 굉장히 심해지게 돼서 전체적인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더 나아간 상태가 다음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악 3번에 미지알에 3번이 있고, 상악 3번에 미지알에 하악 3번이 있어서 정상적인 K9 가이던스를 할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3번, 4번, 5번 그룹 펑션을 이루고 있어서 상악 K9이 절단이 일자로 많이 암호된 상태죠. 반대쪽은 상악 K9의 시간의 2분의 1 정도 많은 마모가 이루어졌습니다. 불완전한 자르는 운동으로 인해서 양쪽에 마모된 정도가 달라져서 전체적인 균형을 깨고 있죠. 이 환자의 경우 K9 가이던스가 그룹 펑션을 이루는 가장 큰 요인은, 일반적으로 구강은 턱을 앞으로 빼서 절치해서 어떤 음식을 끊어 먹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끊어 먹는 운동이 정확하지 않았을 때 옆으로 틀어서 끊는 저작 습관이 K9 가이던스가 그룹 펑션을 이뤄서 잘못된 마모를 통해 교합이 틀어지게 됩니다. 이 환자 수준에서 더 진행된다면 이 환자 마모가 되겠죠. 절단으로 음식을 끊어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옆으로 음식을 끊어 먹는 운동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치관이 구치부터 전치까지 비슷한 길이로 마모가 되어 있고, 이 환자는 접번 운동을 통해서 전체 치아가 다 닿고 있지만 하악은 젊었을 때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서 잘못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 환자에게 K9 가이던스가 있는 건가요? 옆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옆으로 운동해서 저작 운동을 할까요? 접번 운동만으로 모든 저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TMJ가 입체적인 운동을 할수 없는 상태. 상악 3번에 비해서 하악 3번이 현저히 앞으로 나가 있죠. 일반적으로 반개 정도 차이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이 환자의 경우 단계 정도가 아닌 항악의 거의 끝에 걸쳐 있을 만큼 턱이 앞으로 나왔다. 바이블 모델 3가 보여주고 있는 K9 가이던스로 고철을 했다면 어떨까요? TMJ를 입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면 이처럼 하악의 위치가 정상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까지 됐을까요? 프라치 고철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K9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접번 운동하는 상태 그대로 작업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K9 가이던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의미한 공간에서의 교합. 여러분들이 환자의 구강의 교합에 가장 멀리 간 상태의 유의미한 교합과 가장 멀리 간 상태의 또 다른 유의미한 교합 영역을 안다면 그 환자가 가장 이상적인 교합을 회복할 수 있겠죠. 바이블 모델 3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교합입니다. 교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교합을 더 쉽게 알고 싶다면, 교합을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환자 개개인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교합을 찾아서 표현하고 싶다, 치료하고 싶다면, 치과 의사, 치과 기공사 여러분, 버포세린 세미나를 찾아주세요. 바이블 모델 3를 찾아주세요. 가장 완벽한 임상 교합을 쉽고 정확하게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바이블 모델 3, 버포세린 세미나, 김정용이었습니다.